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 미리 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들을 조금 더 정리해보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티피컬한 게 아닌 조금 더 스페시픽한 질문들로 정리를 해보았으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은 레즈미는 어디다 넣어야 되나요? 하는데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대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는 레즈미를 attach하라고 하고 어떤 대학교는 안 하니까 attach하라는 학교들만 레즈미를 attach하면 되고 안 하는 학교에는 다른 공간에 뭐 additional info section이나 이런 데에 적지 못했던 information들을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일단은 액티비티 탑10 리스트에 있는 건데 레주메 안 들어가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액티비티 탑10에 있어도 저희는 레주메 넣는 게 좋다고 조금 추천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레주메 자체가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함이고 프라이리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리 탑10은 무조건 액티비티 10에 들어가는 거고 레주메 자체가 내가 한 거를 조금 더 정리정돈된 개념이기 때문에 에디셔널 인포 섹션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탑10까지 같이 포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스코어 옵셔널이 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커먼 앱을 보시면 테스코어를 넣는다고 해서 다 입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PDF 보면 테스코어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버드랑 유펜 같은 경우 테스코어를 보낸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지금 옵셔널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PDF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서브미트를 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커먼 앱에 입력을 했으면 PDF에 안 보여도 나중에 학교가 보실 테니 안심하고 서브밋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리서치 페이퍼도 질문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요즘 리서치 페이퍼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어떻게 attach하나요? 라고는 질문도 있는데요. 그거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whole research paper를 붙이라고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는 보통 내가 activity section을 했다고도 기입을 하고 그리고 whole research paper도 같이 붙이는 게 리서치 페이퍼에 대한 깊이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학교들도 따로 리서치 페이퍼를 서밋하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필링아웃 하실 때 바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지 말고 PDF 버전이나 따로 구글 닥에 먼저 다 입력을 하고 미리 몇 달 전부터 시작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커먼 애플리케이션을 옮기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저희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쓰다가 뭘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뭘 미싱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먼저 PDF로 따로 써보고 나중에 입력하는 것도 정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Art Portfolio, Music, Art, you know, different dance related arts도 있고 이런 portfolio 내는 학생들은 그 학교마다 조금 더 잘 자세히 리서치를 해봐야 되는 게 application 데드라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tanford 같은 경우에는 Art Portfolio를 낸다면 whether music, dance, art, you know, etc. 그 데드라인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걸 먼저 체크하시고 그에 맞춰서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Art Portfolio를 못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뮤직 서플리먼트를 낼 때 요즘에는 뮤직 레즈메도 따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뮤직 레즈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즈메 템플릿과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안에 섹션들을 예를 들어서 뭐 뮤직 릴레이티드 어워드, 뮤직 릴레이티드 액티비티 그거에 관해서 내가 누구한테 받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음악에 집중이 된 레즈메로 바꾸는 게 좋아서 그런 것도 같이 뮤직 서플리먼트와 함께 서브밋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도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커먼 앱을 내고 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놓쳤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실수했는데 이런 이메일들이 되게 많이 와요. 이런 경우에는 학교 측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커먼 앱의 서빈을 누르는 순간부터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름같이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틀렸다면 모든 학교에 아쉽지만 다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을 하시고 혹시 더블 체킹이 필요하시면 전화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통 전화나 이메일을 하실 때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나이스하고 폴라이트하고 포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트래킹 레코드가 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저희의 이제 common FAQ 많은 질문들 중에 조금 더 세세한 거를 조금 뽑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